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세무 5부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개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기준 수익금액 하향 조정, 그 다음에 기타 소득 필요 경비율 하향 조정에 초점을 두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판단 시 중요한 점은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기장이나 외부조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1분류인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이면, 그 다음에 2분류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3분류인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2018년 기속 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추후에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편입하여 소득신고 내역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인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즘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도모하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양도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 의제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양도하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80%에서 70%, 그 다음에 2019년에는 60%로 필요 경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비율이 최근 급증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인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3년간 법인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에 혹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에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한 후에는 법인 전환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빠른 결정을 해서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